언니, 우리 언니는 지금 왜 이렇게 오기가 차고, 화기가 차고, 슬프기도 하고, 지금 왜, 막 미쳐 지금. 막 그리고 당했대. 배신 아닌 배신 당했다. 지금 그렇게 하는데, 언니가 지금 막 진짜 걔만 잡으면 여러 가지 마음인 것 같아. 왜 그랬니? 물어보고 싶기도 하고. 아니면 내가 싫어졌니? 뭔가 이별당한 사람처럼 느껴져, 우리 언니가. 여기 막, 그러니까 여기가 막 터져, 막. 그냥 너무 답답해. 아니, 뭔가 이별을 했는데 원인을 몰라? 언니, 제가, 상처가 한번 있고, 또 지금 이제 새로운 삶을 찾으려고 해서 좋은 분을 만났어요. 네. 근데 그분이 지금 너무 잘해주시고, 너무, 서로가 너무 잘 맞고 했는데, 지금 관계가 너무너무 좋았는데, 이제 결혼까지 하자고 그런 말이 나온 상태예요. 근데 준비하고 다, 이게 제가 다 해놨는데, 뭔 이유가 있는지, 지금 연락이 지금 안 되는 상태거든요. 네.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하고 심적으로 스트레스와 이게 너무 같이 오는 바람에 이렇게 이제 어렵게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. 아니, 갑자기 그냥 연락이 두절이 된 거야? 그러기 전에는 이제 교제하고 만나고 지냈을 때는 너무 잘 맞아서 연락도 너무너무 잘 오고 서로 왔다 갔다 하고 제가 이제 한번 아픔이 있었는데 제가 딸 하나가 있어요. 그 딸한테도 헌신적이고 진짜 뭐 아빠 이상으로 이렇게 잘해주니까 저는 아예 그쪽에다 올인을 다한 상태였죠. 근데 그 상대방 남자가 저한테 뭘 자꾸 요구를 좀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는 일단 너무 좋으니까 이거는 일단은 제가 알고는 있으니까는 뭐 이제 조그만 뭐 사업을 조금 한다고 뭘 계속 해달라고 해서 그 얘기까지 다한 상태고 지금 다 준비하는 과정이었었고 일적으로 이제 사업식으로 이제 우리는 이제 날을 잡아서 집도 장만하고 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최근에 연락이 안돼 버리니까 저는 너무 지금 난감하고 미쳐버리겠어요. 지금 속이 너무 타가지고 막 마음이 막 미쳐버리고 막 파자파자 뛰겠고 막 지진이 난 것처럼 나한테 소변나고 안 생기고 막 죽겠어. 이거 언니, 언니가 어쨌든 잘 살아보자고 하는 마음에 그렇게 그 남자를 선택하신 건 맞는데, 나 우리 언니한테 이 말을 하면 우리 언니 더 상처받을까 봐나 솔직히 겁이 난다. 왜냐면 그 남자 뭘 믿고서, 어? 내가 봤을 땐그 남자 능력 없어. 그리고 제비인 듯이 난 보이거든? 뭘 믿고서 우리 언니가 그 사람한테 이제는 올인하겠다라고 했었던 마음을 가졌는지 모르겠어. 잘해줬겠지, 물론. 뭔가를 뜯어내려고. 근데 나는 우리 언니가 지금 막 이렇게 구구절절 말을 했는데, 아, 사기당했네, 저 언니. 아니요,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. 아니야. 언니야, 잘 생각해봐. 이 남자, 처음에 우리 언니 돈 있고, 뭔가 언니가 경제력도 있고 한거 알고 시작했어. 잘 생각해봐. 이 사람 직업 없지 않았어요? 배신을 할 사람은 아닌데. 그만큼 언니한테 잘 해줬으니까 언니가 믿었겠지? 근데 나는 여기 가슴에서 그 남자를 느껴봐. 계속 지금. 근데 사랑은 1도 없어. 돈이야. 저한테 돈이 왔나요? 그러니까 저 여자한테 한몫 어떻게 해서라도 띄우고 싶은데 결혼해버리면 발목 잡히잖아. 그러니까 이거지, 나 너랑 결혼할 거야. 결혼까지 갈 거야. 근데 믿음을 줬다가, 나 이거 하고 싶은데, 이거 좀 해줘라고 했는데, 우리 언니가 그래? 그러면 결혼하자. 이렇게 됐겠지. 맞아요. 언니는 왜? 나 결혼 안 하면 내 남편 아니니까 내가 널뭘 믿고 도와줘. 이거야. 그냥 너 차라리 내 남편 돼서 그래, 같이 해보자. 였는데, 그 사람 마음은 반대였다고. 결혼 안 하고 싶고, 나너 도와줘 좀. 나너 남자야. 라고 하는 그 사탕 발린 말 하면서 언니한테 돈 뜯어가려다가 안 되니까. 근데 이미 뭐 결혼 준비 다 했다며. 저는 그래도 돌싱이고
그 상대방 남자는 초혼이었어요.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자기가 언니랑 결혼하면 꺾일 것 같고 발목 잡히는 게 너무 싫은 거야. 그럴 바에는 그만하고 싶은 마음에 도망간 거래. 믿길 수가 없어요, 지금. 믿어지질 않네요. 아무리 내가 그 남자의 마음을 느껴봐도 나 우리 언니가 사기 크게 당할 뻔했다라는 말밖에 안 나와 지금. 혹시 여자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? 여자도 있어요. 그 남자 절대 고상하게 있으면서 지냈던 분 아니라고 보여져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야. 내가 크게 당하기 전에 그냥 지가 겁먹고 발 빼서 도망갔구나. 나 당할 뻔했네. 감사해. 이렇게 마음을 정리하는 게 맞대. 더 이상 찾지 말래, 그 남자. 돌아오지도 않고요. 연락 안될 거야. 제가 마음이 타고 너무 애절한데, 혹시 제가 이제 이혼을 하면서 돈을 조금 이제, 전에 이제 아빠가 이게 조금 해준 것도 있고, 제가 좀 일을 계속 하면서 돈을 좀 모아놨어요. 너무 그 사람 없으면 못살것 같아요. 근데 다시 붙잡고 싶고, 아니야. 붙잡으면 언니 다 털려. 좀 가게라도 하고 싶은 거 조금 해주고 싶으면 다시 저한테 돌아올까요? 아, 해주게 해도 언니, 그 사람은 그 목적이라고. 그돈 받아서 그 가게 안 해. 돈이 목적인 사람인 듯이 느껴진다니까? 그럼 저를 여태껏 이용한 건가요? 그치. 뭐 그치. 저한테 뭐 사기를 치려고 이렇게 다가섰던 건가요? 나는 그렇게 보여요. 그리고 언니가 어떻게 친해졌는지 모르겠지만, 분명히 그 남자 언니 전에 여자 있었어, 바로. 지금도 있는 거 나오나요, 혹시? 나는 그 여자가 안 끊긴 걸로 보여요. 나는 우리 언니야가 그냥 진짜. 너무 힘들어가지고, 지난, 그분을 만나면서 1년 반 동안 했던 게 너무 물거품이 된다는 말을 지금 믿기지가 않고, 이게 꿈인 것 같아요. 언니, 뭐, 그 남자한테 뭐 하나 해줬지? 사귄 지 얼마 안 되고 나서? 차 사줬어? 안 사줬어? 사주고 또 이번에도 다시 좀 좋은 차 신형으로 좀 바꾸려고 업그레이드 하려고 지금 있는 상태였거든요. 그냥 차 사기 당했네라고 생각하고 그냥 언니 털어버려, 그냥. 나는 그냥 우리 언니가 열심히 진짜 벌었고, 뭐, 전에 이별을 해서 번 돈, 아니, 그 남편한테 이렇게 받은 돈, 그냥 고이 간직하고 언니가 열심히 살았다가, 나 우리 아이랑 잘, 예쁘게 잘 살았으면 좋겠거든? 절대 언니는 독한 척하고 강한 척 하면서, 남자들이 언니한테 막 너무 잘해주잖아? 그러면, 언니가 그거를 못 헤어나와. 근데 이제 남편이, 어쨌든, 언니가 남편이 바람나서, 남편이 이제 사죄하는 마음으로 난준돈 같아. 어? 그 돈이, 자기가 미안해서 너 아이 키워라 하고 사죄해준 돈 같이 느껴져. 우리 언니가 너무 바보 같아, 지금. 제가 부모님 말씀 듣고 있는데 하나도 안 들어와요. 그치. 솔직히 너무 지금 상처를 많이 받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제가 뭔지 잘 모르겠고 지금 뭐 나는 진짜 그냥 언니야. 진짜 힘들고 진짜 막 속이 타서 막 죽어버리고 싶어요. 그러지 말고 언니. 근데 언니 이거를 냉정하게 얘기를 해줘야 우리 언니가 빨리 정리를 할것 같아서 내가 그냥 얘기를 한 거야. 그 남자를 아무리 느껴봐도 나는 좋은 남자인 듯이 들어오지가 않아요. 그냥 언니한테 스쳐갈 수 있었던 사람인데 우리 언니가 그거를 내 사랑을 만들려다 보니까 큰 상처를 받았네라고 이렇게 공수가. 속이 너무 타서 찢어지고 아프고 진짜 미치겠어요. 이거 어떡해.